예, 반갑습니다. 박사님 강의 들으면서 딱 드는 말이 한마디 생각나는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박사님 말씀 한마디 한 말씀이 진리인 것 같고, 근데 처음에는 제가 여기를 잘 몰라가지고 좀뭐 의심은 아닌데 좀 이렇게 약간 소극적이었어요. 약간 뭐 이런데 보통 통상 그런지 아니니까. 근데 한 이틀 3일 박사님 강의 들으면서부터 아 박사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진리구나. 그동안 제도 제 나름대로 성서나 여러 수련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해 봤는데, 정말로 박사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정말 진리구나. 이게 느껴져서 자리도 앞자리도 바꾸고, 또 박사님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경직됐구나. 어린이들 이렇게 무용원원 같아서 너무 어색했는데, 박사님 연세에도 불구하고 얼굴 모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코미디언 같아서 경직된 제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박사님 같이 좀 유연하게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그동안 제가 찾고 찾던 많은 경험 중에 이 박사님의 이 진리 같은 말씀,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고 조금 후회가 된다면 박사님 한 5년 전에만 더 만났었으면 더 지금도 힘이 넘치고 허시지만 더 만날 날이 적을 것이 좀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하고 싶다. 여자친구 중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심연 사모님 나오세요. 갈등하지 말고 그냥 나와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앞에가 완치석이에요. 계속 고수하고 앉아 계셨는데, 이 교수님 침을 가장 많이 받은 제자가 장학생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 심연 사모님 바로 앞이야, 그냥.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벅차요, 저는. 제가 정말 그 난소암을 5년 동안 많은 치료 안 해본 게 없이 많은 노력과 돈과 힘과 가족들의 어떤 염려와 고생시키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또 아직 그 세포가 남아 있어서 수술하는 소리에 정말 더 이상 내가 길이 없구나 할 때, 우리 딸하고 같이 유튜브 보면서 여기로 이제 결정을 하면서 어떤 확신을 갖고 왔는데, 너무 감동이었던 거예요. 제가 생각한 건 그냥 자연 치유니까 어떤 공기 좋고 물 좋은 데 와서 어떤 그런 교육이나 훈련이나 있을까 하고 왔더니 정말 대박이더라고요. 시간 시간마다 강의가 감동이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거, 몰랐던 거, 그 유명하신 박사님을 내 앞에서 맨날 뵙고 상담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그 어떤 그 자랑하고 싶고 너무너무 감사한 게 나날이 행복의 그 극치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숙소에 들어가면 금방 잠을 이루지 못해요. 딸하고 그냥 그 강의 들은 거며 또 다시 듣고 또 다시 듣고 12시 넘어 1시인지 2시인지도 모르게 그때까지 잠을 못 자고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그 벅찬 그 마음에.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이 세상에 나같이 행복한 사람이 없구나.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지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 믿었다고 해도 그 뭔가는 또 다른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게 됐고, 내가 못했던 거 박사님이 다 조목조목 지적해 주셔서 가르쳐 주셔서 여기까지 온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2부도 또 기대가 되는데요. 저는 욕심이 있어서 저는 이제 뭐 목숨 걸고 왔으니까 맨 앞자리에서 낫겠다는 그 마음 가지고 앞자리 고수하지 않고 고수를 하면서 제가 어떻게든 확신을 갖고 이제 고침을 받고 치유를 받고 나가려고 합니다. 2부까지 기대되는데 저는 나가서도 다시 몇번 올지 모르지만 하여튼 다시 계속 오고 싶어요. 지금의 생각으로는. 어쨌든 여러분들도 같이 똑같은 저와 같은 마음인 줄로 압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 밥 맛있죠? 우리가 밥을 평생 몇 그릇을 먹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그걸 심각하게 생각해 본적 없죠.
그 밥을 먹으면서 지겹다고 생각하는 적이 가끔은 있을 수 있어요. 똑같은 반찬에 똑같은 밥이네. 그리고 지겨울 때가 있지만 그 밥을 평생 먹어요. 근데 그 느끼는 그 마음 상태에 따라서 지겨울 수 있고 맛있을 수 있고, 운동을 열심히 했으면 소찬이라도 엄청 맛있을 거고, 내가 뭔가 게을러지고 마음이 죽어져 있으면 그 진수성찬 조기 반찬을 놓고도 아이고 맛없다 이럴 수 있어요. 박사님이 가르쳐주는 그 뉴스타트의 정신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고 똑같은 강의 아유 들었는데 뭐 이러면 벌써 나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입맛이 없는 거예요. 늘 입맛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강조 선배님이신데 여러분의 동창이에요. 그 앞에 앉아 계시는 이윤수님이신가요? 예, 윤수님도 여러분의 선배님이세요. 저분들은 지금 세 번 이상 오시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 현미밥이 계속 다른 맛이야. 예를 들면 박사님의 강의가 계속 다르게 느껴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성경이라는 그 하나의 진리의 책은 물론 분량이 많은 이유도 있겠지만 계속 똑같은 성경절을 봤는데 오늘은 깨달아지는 게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트라는 거는 생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내가 지겨워졌다 그럼 나는 이미 많이 삐끄러져 있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될 때입니다. 그렇게 해서 늘 새로운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지겨워지지 않는, 생명에 대해서 지겨워지지 않는 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또 큰 선배님이 계시는데 울산에서 오셨어요. 우리 이재선, 그 다음에 그 저기 아 잠깐 나와보세요. 가만 있어봐. 그 부근 되시는 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이희관, 이재선, 네, 두 분 그 선배님이세요. 잠깐 나와보세요. 이분들도 역전의 용사입니다. 맨 처음에는 남편이 아프셔서 오셨어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뉴스타트에서 나으셨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부인이 엄청 희귀암에 걸려 계시는 거예요. 와, 근데 이분들은요, 아버님이 또 아프셨다 나으셨었죠. 그래서 다 나와서 이분들은 진짜 대단한 경험을 한 가족이에요. 잠깐 소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모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둘 다 참 그 암이라는 선물을 받았어요. 누구한테 줬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저희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 달라진 계기는 바로 우리 박사님 때문에 저희들의 삶이 달라졌는데, 역시 참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었으면서도 제대로 표현도 못하고 또 제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게 아마 저희들에게 큰 그런 일이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척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도 많이 쓰고, 또 우리 여기 뉴스타트를 사실 저희들 많이 선전합니다. 달리 선전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 마음에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곳에 가면 살 수 있다.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한테도 가봐라. 가면 틀림없이 살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서 안 좋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도 있는데, 아니다, 거기가 있을 동안에는 괜찮더라. 그래서 일단은 여기 가보기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해서, 이번에도 또 우리 울산에 이제 원장님 네 분을 저희들 보내고 또 어떻게 했나 싶어서 저희들이 어제 또 왔습니다. 왔는데 역시 올 때마다 참 이런 좋은 시간, 또 좋은 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저희들도 새로운 그런 기분이 들고, 또 앞으로 더욱더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우리
정말 이 뉴스타트를 통해서 모두가 거듭나고 또 병을 얻은 분들은 완치를 해서 우리 함께 행복한 그런 삶을 사시도록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리케어 나올 줄 알았으면 화상이라도 좀 하고 나오는 건데 저는 정말 할 말이 많고 한 시간이라도 시간을 주신다면 정말 말씀드릴 게 많지만 제가 혼자 이렇게 감동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혈액암을 앓은 지가 5년째 됩니다. 병원에서 완치를 받고 나왔는데 그 후로 병원에는 가지 않고 있습니다. 혹이라도 마음에 이게 이가 아파도 이게 재발했나, 팔이 좀 쑤셔도 이게 재발했나, 가슴 몽우리가 조금 만져져도 이게 재발했나, 이렇게 할 때마다 병원을 찾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고 그 박사님 말씀 속에 그 바로 그때가 터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해서 항상 오늘 내가 뉴스타트 중에서 무엇을 지금 소홀히 했나 하고 점검하는 습관이 있어서 지금은 아주 마음에 담담하면서도 자신감이 있고 내가 만약에 이 생을 마지막으로 된다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이런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아버지, 시아버님도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 제가 먼저 알게 된 것은 저와 같이 일하시는 원장님 한 분이 유방암으로 계셨는데 그분이 저를 여기를 소개를 했는데요. 그때는 제가 아무 저기 감각이 없었는데 아버님이 편찮으시니까 그때 이제 제가 아버님을 소개를 해가지고 아버님께서 그 병이, 암이 다녀오시면은 사라져요. 사라지고 또 와서 계시면 친구들이랑 술 드시고 고기 드시고 이러다가 또 재발을 하시고 그것을 세 번 동안 정말 거짓말같이 병원에 가면 이상하다 하고 우리 아버님께서는 병원 의사가 잘못 진단했다고 막 병원 의사를 욕하고 막 그렇게 하셨는데 결국은 8순이 넘으셔가지고 저희를 불러놓고 야야 내가 이제 그만 살아도 된다. 나는 고기 좀 먹고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다 모셔놓고 그러니까 저희 가족을 모셔놓고 어떻게 하시겠냐 그랬더니 고기 드시게 하자고 이렇게 결정이 났어요. 그래 그거 드시자 말자 열흘 만에 병원에 가셔가지고 한 3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 뒤에 또 저희 남편이 그래가지고 저희 남편 때문에 여기를 또 몇 차례 찾았는데 지금도 완치도 하시고 저도 그렇게 되고 저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저도 지금 저는 권사라는 직분을 맡고 있지만 정말 믿음이 돼서 확실치를 않았어요. 정말 그것이 내 주변에 있는 그런 그것이 진리인가 보다 생각하고 그렇게 살며 충성스럽다는 마음을 가지고 생활을 했었는데 박사님 그 강의 속에 정말 무조건적인 그 사랑에 힘입어서 얼마나 위로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새롭게 다가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신앙의 변화가 너무 크고 제가 지금도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를 이제 이를 넘겨줘야 되는데 제가 그 과정 속에 지금 있는 입장이라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직접 봉사는 못하더라도 내가 있는 현장 거기에서 많은 환자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전화도 하기도 하고 제가 또 불러주면 제가 또 뛰어가기도 하고 이러고 얼마 전에는 저희 조카가 그러니까 저희 조카가 내 종양으로 또 연락이 와가지고 얼마나 동사하고 울고 그러는데 울 거 없다 여기를 빨리 가봐라 이래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또 이제 하고 지금은 엄청 좋아져가지고 그 문자도 오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정말 제가 사랑하는 울산의 원장님 한 분 또 계시는데 말씀드렸었지만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들으셨지만은 정말 제가 자주는 못 봬도 굉장히 존경하는 화가세요.
여기 앞에 앉아 계시는 분이. 그런데 혈액암이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그 원장님한테 쟤를 좀 만나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제가 몇 차례 부탁을 드렸는데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테이프도 보내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만나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갔어요. 그날 한 3, 4시간 같이 대화를 하시면서 그 다음날 바로 오신 게 그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오셔가지고 저보다도 더 많은 그 원래 화가이시기 때문에 감수성이 굉장히 이렇게 빠르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틀림없이 잘 받아들이시리라 생각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결과가 이렇게 생각이 사고가 많이 변해가시고 2부까지 신청을 하셨다가 요 관을 심어주셨거든요. 저도 관을 심어가지고 이 관을 빼고 그런 과정이 있었고 매일매일 이렇게 소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달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얼마나 그게 힘든 일인데 그거를 버스를 타고 오셨다가 가셨다 이러는 게 아마 고통스럽다는 걸 제가 너무나 알기 때문에 제가 안 된다 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막 다른 핑계를 대가지고라도 본인 부담을 안 가시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저희들이 왔는데 사실은 그 온 것보다 제가 더 감동을 받고 제가 더 보람되고 제가 뜻있고 의미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 있으면은 제가 정말 준비해서 회복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사랑으로 얘기해 주신 우리 이재선 원장님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면서 그렇게 하루 만에 오신 화가 부부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 권해도 오기까지 선택하시는 분들이 드물어요. 이분들은 살 분들이에요.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주 이렇게 저 불려 나와서 한 말씀 드릴 수 있는 게 또 참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그 지금 방금 앞에 나오신 우리 저 유치원 원장님이신데 테이프를 주고 한 게 한 몇 개월 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박사님 테이프를 운전하면서 옆에 틀어놓고 가다가 시끄러운 볼륨도 올려가면서 듣고 많이 듣고 했는데 그 수긍은 가지만은 뼈저리는 게 없었어요. 그 근데 며칠 이 이제 여기 오기 전 일주일 전이죠. 아, 직접 이제 만나가지고 저녁 먹으면서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아, 그 테이프하고는 또 차원이 달라요. 믿음이 탁 새롭고, 아유, 당장 가야 되겠다. 우리 와이프 보고 집에 오면서 바로 내일 첫 차를 타자. 제가 사실은 지금 집도 짓고 이사를 해야 되고 엄청 뭐가 일이 깔려 있는데, 도저히 올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무조건 눈 감고 무조건 출발해가 온 겁니다. 병원에서 저를 포기했고요. 이미 항암을 해서 또 재발 해서 이제 항암도 듣지도 않았어요. 항암 도중에 막 또 재발하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포기하고 이제 와이프 보고 여러 가지 유언을 남겼어요. 그제 절대 외부에 내 죽음을 알리지 마라. 동기도 또 뭐 미술협회나 뭐 친한 사람들 절대 알리지 마라. 왜냐하면 살아가면서 그분들하고 술도 한 잔씩 했고 다 할 얘기 다 끝났다. 그래가 3일장도 기니까 2일장 해라. 그리고 우리 와이프가 피곤하니까. 그 일일 죽는 날 일일 하고 하루만 막 견디가 막 그 화장해서 우리 부모 묘소 옆에 묻었다고 이러고 모든 거를 이거 달지 말고 뭐 이거 쓸데없이
이 끊, 예, 생명 끊는 거 그것도 필요 아무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 다 하고 뭐 다 했어요. 다 하고 이제 준비를 제 나름대로 다 하고 있는데 저 두 분을 만난 거예요. 와우. 그런 상황인데 여기 와서 박사님 말씀을 직접 들으니까 이거는 테이프하고 차원이 다르고 감동이고 막 몸서리가 쳐질 정도로 그런 게 와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이고 못 뵈는 거 울고 제가 앉아가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시작하기 전에 찬송가 노래 부를 때도 막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모든 게 감동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완치 경험담을 여러 분들이 하시던데 저도 완치해서 저기 좀 설 수 있었으면 하고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강당 지으면 제일 잘 보이는 쪽에 그림을 좀 하나 제 인생을 사시게 된 그 경험담으로 그 증거로 예 그림을 하나 기증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명이 생겼으니까 역사적 사명을 띠고 예,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후배들에게 용기 주시는 화가 부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에. 아 이런 이야기들 들으면요. 저희가 아무리 힘들어도 계속 세미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허종태 이순옥님 부부도 묘지 보러 다니다가 이제 뭐 다 끝나고 이제 묘지 보러 다니다가 해필이면 그때 태풍이 불어가지고 묘가 다 막 유실되고 이래가지고 부인이 그 부인이 그게 산 목숨이에요? 죽은 목숨이지? 남편이 그냥 나 멀리 묻어놓고 나 알아보면 안 된다. 가까이 해야 된다. 내가 직접 내 묻힐 묘자리 알아보자. 이래가지고 몇 날 며칠이고 다니니 그 부인이 그 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차라리 딱 생각이 들더래요. 아, 이 남편 살려야겠다. 여보, 우리 뭐 잘못한 게 있을 거야. 재발했거든요, 그분은. 다 나았다고 회복 이야기까지 막 하던 분인데 진짜 아 이제 안 되나 보다. 그리고 죽음을 준비하고 진짜 묘자리 보러 다녔던 분인데 아니야 여보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있을 거야. 꼼꼼히 생각해 보니까 좋은 거 절제를 안 했더래요. 좋은 거는 우리가 참 절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정현주 씨 좋은 거. 예. 그래서 이 절제를 해야 된다. 바늘구멍만큼씩 좋아지더래요. 진짜 바늘구멍만큼씩. 9개월 만에 통증이 없어서 병원에 갔더니 완치. 2부 때는 주로 우리가 유전자 키러 다녀요. 그리고 2부 때 오후 시간에 한번 허종태 이순옥님의 회복 이야기, 그분들 이야기는 무지하게 길어요. 그냥 시간을 3시간을 줘도 아마 하실 거예요. 우리 이재성 원장님 얼마든지 할 얘기가 있다듯이. 예, 그래요. 남편이 뒤에서 막 사인을 해도 이순옥 씨 계속 다다다다다다다 재밌게 얘기하셔요. 예, 그 이야기 2부 때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회복 이야기에도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도 한번 보세요. 와, 정말 이분들 살아난 이야기 들어보면요. 진짜 재밌는 드라마, 마음에 와닿는 드라마, 영화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주인공이 나도 될 수 있다. 네. 자, 판이 커지면 거기에 일할 일꾼들도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 계속 판을 키워갈 테니까 여러분들 재능 기부하러 많이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나도 한번 뭔가 이야기를 하고 가고 싶다. 자발적으로. 파란 쇠타 입은 말 없는 그 여인은 아니 나와서 얘기하세요. 그런 얘기를 해도 나와서 해보세요.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아, 나는 준비가 안 됐어요. 이런 얘기도 괜찮아요.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뇌물을 먹어서 그래요. 저보고 사랑한대요. 그래서 제가 유전자가 다 켜져가지고 오늘 이렇게 회복됐나 봐요. 사랑은 상대방의 유전자를 켜줘요. 아, 저는요,
여기 요번에는 우리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쁜 동생. 얘가 사실은 살짝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얘한테 막 얘기해요. 야, 너 오늘 하늘이 너무 맑아서 하늘을 보니까 내가 너무 눈물이 나. 그러면 얘는 이러는 거야. 언니 이상해. 언니가 이상하지. 자기가 이상 안 하더라고. 맨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언니처럼 하루만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그러냐고 나한테 이제는 가끔씩 물어봐요. 그러면 내가 이제는 뭐 어쩌죠 얘기를 해줘도 얘는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가 봐요. 그래서 내가 그냥 마음에 여기가 저는 요번이 네 번째예요. 사실 처음에 왔을 때는 저는 여기 뭔지도 모르고 그냥 왔었어요. 왔는데 그냥 휴양하려고 왔죠. 쉬려고 왔는데 고향이 속초예요. 그래서 속초 어디에 제일 좋은 호텔이 있나 이렇게 막 하다가 그래도 여기 가면 뭐 먹을 것도 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다 암 환자들 분이셨어요. 저만 멀쩡했어요. 그래 왔는데 저기 우리 들어온 입구에서 여자들 몇 명이 다 모자 쓰고 있더라고요. 지들끼리 손잡고 막 웃는 거야. 그래서 어머 여기 왜 그래. 그래가지고 들어와서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야 내가 이거 잘못 왔네. 그랬는데 저는 사실 박옥수 목사님 기쁜 소식 성교회 저는 거기에 다니는데 한간에서는 그 교회를 저희 교회를 이단이라고 해요. 그런데 제가 쭉 듣는 과정 속에서 박사님 말씀하고 하여튼 어쨌거나 구원론은 같더라고요. 정말 우리 모든 아무것도 우리 값없이 이미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우리 모든 우리 것 다 구원하셨다. 그래서 나의 모든 죄는 이미 다 끝났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서 정말 이렇게 그래서 아 여기 뭐 그건 아니고 안식일 교회도 좀 모르고 그랬는데 그래서 마음이 좀 너무 그때 행복했었어요. 너무 좋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우리 남편을 막 꼬셨어요. 가보자. 우리 남편도 아 이거 완전 이단이야. 맨날 술 먹고 뭐 하여튼 뭐 이게 낙이 맨날 이러고 다녀요. 그래서 여길 좀 한번 와보자 그랬더니 오더라고요. 그래 와가지고 우리 남편이 좀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정말 자기가 이렇게 살면 아니구나. 그러면서 조금 저희가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남편도 그 이후에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머리를 좀 다쳤어요. 이게 화장실에서 넘어졌는데 이거 뇌수술을 한 거야.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자기가 깨닫더라고요. 그랬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또 동생이에요. 걔 데리고 왔지. 요번에 얘 데리고 왔지. 오면서 나중에는 얘가 너무 감사하더라고. 얘 때문에 내가 이거 유전자 얘기를 착착착착 예전에는 그냥 난 안 아프니까 나랑 관계없는 얘기야. 이렇게 사실은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아니더라고요. 다 들으니까 건강한 나도 내가 이 건강한 게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나도 언니처럼 하루만이라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했던 동생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니 나와보면 달라요.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예,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일단 나왔다 가요. 벌써부터 감동입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니가 같이 손잡고 나와주세요. 네. 얼마나 절규입니까? 나도 하루만이라도 행복하고 싶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근데 이제 마음은 좀 편해진 것 같고 뭐 변화가 있을 것도 같고 언니가 늘 옆에서 행복하게 해줘요. 그래서 많이 웃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이제 희망을 가지려고 그래요. 아직은 뭐 할 말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한두 분만 더 모시고 그리고 박사님의 일부 당부의 말씀 드리고 이제 끝날 건데 자 손 들어보세요. 자 지내서 이렇게 용기가 없다니 다 유급할까요? 그랬더니 어느 한기는 아 저희 그냥 재수하고 싶어요. 그런 얘기도 있었더구만. 네. 좀 우리 김영희 사모님 한번 나오셔서 얘기 한번 해주시고 가시면 좋겠어요.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냥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 예. 제가 알기로는 이분도 멋진 화가, 저기 그림 그리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생기셨죠? 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암에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혼자서 그동안 살 때 뭐 수련회 이런 데 가면서 나름 겸손하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절대 부서지지 않는 어떤 게 아주 꼭 자리 잡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아마 이 암이 굉장히 고통스럽다면 아마 제 안에 있는 그거하고 싸우면서 아주 간악해졌을 것 같은데 위에 계신 분이 요만큼만 너 아프게 할 때 빨리 요거 부숴라 하는 그 뜻을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아, 암, 너 너무 고마워. 그래서 우리 유명한 천재 윤 PD 저 사람도 이거 있거든요. 우리 둘이 이거 녹여가는 이 과정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멋진 한 폭의 말 그림을 그리고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말로 하는 그림. 네, 누구나가 이게 있어요. 그렇죠? 이게 안 깨져서 형태만 다를 뿐이지 오는 부위가 다를 뿐이지 다 그래서 오는 거잖아요. 멋진 말씀해 주신 김영희 선생님 사모님이셨습니다. 자, 또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우리 배병천 선생님 그 앞에서 세 번째 늘 고소하시고 열심히 들으시던데 한 말씀 해 주실랍니까? 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형천입니다. 예, 병력은 7년 전에 아내가 유방암 수술해서 지금 이제 완치가 됐나? 지금까지 재발이 안 됐으니까 그런 상태고 제가 아내가 8년 전, 제가 7년 전에 폐암 초기 폐암이라 절제만 하고 그 다음에 2년 전에 다시 또 오른쪽 폐에 또 이제 재발이 돼서 두 번째 수술을 했습니다. 이것도 뭐 초기이기 때문에 항암 치료 안 하고 수술만 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암에 대한 그런 공포는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최근에 이제 전립선 PSA 그 암 수치가 좀 올라가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조직 검사를 받아라 그런 이제 통보를 받고. 그래서 제가 한 두 달만 연기하자 내년 초에 한 번 더 검사를 받고 조직검사 여부를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연기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런데 이제 그 조직검사를 받아다라는 소리를 딱 들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두통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머리가 뒷골이 막 당기고 막 지끈지끈하고 그러던데 이제 친구가 거기 한 번 다녀갔던 친구가 뉴스타트를 한번 해봐라 이상구 박사 계시다. 근데 이상구 박사에 대한 그 이미지가 썩 좋지 않았어요. 그 옛날에 채식, 제 이미지는 채식이다. 육식도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저희 회사, 저희 그룹에 햄 소세지도 만들고 있는데, 이거 매출에 타격도 되고, 이제 그런 이제 아쉬움도 좀 있었고, 두 번째 또 이제 또 안식일 뭐 이런 거다. 저는 일반 장로교인데, 안식일 그래서 교단도 좀 다르고, 그런 약간 좀 애매한 상태 있던 차에, 그 이제 좀 들어가 봤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좀
쭉 봤습니다. 고 이제 몇 가지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는데 어우 굉장히 좋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다 용서했다. 하나님 벌 주는 하나님이 아니다. 아 그냥 선택만 하면 된다. 그때가 아마 2부 강의 첫 강인 것 같은데 거기서 선택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하나님은 다 용서를 했다. 네가 선택만 하면 하나님은 치유한다. 그 얘기가 딱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이어서 이제 두세 개 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딱 들으니까 이 두통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마음을 바꿔서 너무 신기했어. 너무 신기해서 제가 돌아와서 아내한테도 야, 나 머리 이거 아픈 거 없어졌다. 들어가기도 벌써 입수하기도 그래서 이거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제 다 약속 다 취소하고 또 이제 아내도 얘기하니까 자기도 뭐 선약들이 많은데 처음에는 좀 망설이다가 또 이제 취소를 하더라고요.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강의에 몰두한 적이 없어요. 그냥 저기 앞에 앉아서 그 박사님 얘기가 다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 메시지가 너무나 명쾌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했고 선택만 하면 다 치유해 주신다. 이게 딱 와닿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내면적, 외부적 환경 개선하고 하나님의 생명력만 받으면 생명 에너지만 받으면 다 치유된다. 이 확신이 딱 들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짧았지만 너무 좋고 그렇게 크게 걱정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